오늘부터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할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난 한 두 달 더 되네요.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공부했죠. 그리고는 서머나 교회를 공부하고 또 버가모 교회를 공부했어요. 아, 이제 네 번째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기 전에 제가 아시아 일곱 교회와 연관되는 많은 메시지들을 전했어요. 많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우선요, 이 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요. 구조적인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꼭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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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다. 이 편지 일곱에서 꼭 시작을 그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그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문제점이 그 정체성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꼭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는 꼭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에게. 그럼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또 똑같이 우리도 항상 그 상대방을 문제가 있더라도 꼭 칭찬부터 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칭찬에 좀 조금 약하죠. 그래서 항상 칭찬해주는, 그것이 아주 격려해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대화 방법이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분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칭찬해주시건 예수님께서 꼭 뭘 하시냐면 꾸중을 받을 만한 교회에게 꾸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칭찬에 그 다음에 꾸중이 따라오는 이런 방법이. 네 번째는 꾸중하시고는 꼭 회개를 촉구하세요.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시는 방법이에요. 회개를 촉구하세요. 다섯 번째는요, 이제 우리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불순종하면 처벌하겠다 그런다고. 그러시고는 여섯 번째로 순종하면은 상급을 주겠다 그러신다고.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을 영어로는 overcome, 그 극복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여차여차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오. 그리고는 마지막 일곱째로는 항상 끝나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 다음엔 교회들에게라는 복수를 썼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라는 단수 교회한테 말씀하시는데 꼭 끝날 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라는 이런 복수를 쓰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라는 그 교회 한 교회만을 상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곱 가지의 이 구조적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이 예수님이 교회 시대에 일곱 스타일의 교회들을 미리 다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안에 디자인된 예정 속에서 예정된 자유 의지를 발동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정 안에서 다양한 크리스천들이 그 안에 있으며 그것이 예정된 자유의지를 발동하도록 디자인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신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양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보면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이 계층 사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층 사회에서 계급이 어떻게 설정되느냐, 예정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동하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순종하는 자 또는 불순종하는 자 이런 걸 보면 이것도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이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근데 보면요, 이 지금 일곱 가지의 그 구조적 특징 안에서 보면요, 또 세분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세분화가 돼 있냐면요, 칭찬과 꾸중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칭찬 받고 또 꾸중 받은 교회. 이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예요. 이 세 교회예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았어요.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꾸중만 들은 교회가 있었대요.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겠지만 4대 교회, 그리고는 라오디기아 교회. 이 두 교회는 꾸중만 받았어요. 칭찬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꾸중이 없이. 이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다시 이제 제목을요, 아시아 일곱 교회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영적인 의미는요, 교회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대에 최소한 일곱 가지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디자인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교회들이 있을 것을.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신학적 해석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대별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에베소 교회는 주후 30년에서 100년 기간의 교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 세대의 교회다. 서머나 교회는 100년에서 313년까지, 또는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90년까지, 590년은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이 된 해예요. 오늘 배우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세대주의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590에서 1054년까지, 이 1054년은 우리 알다시피 동서교회가 분리된 해. 이때 요 기간이 교황이 이제 교황 제도가 생겨나면서 굉장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엄청난 부패한 것이 교회사에 보면 있어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 기간이.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4대 교회는 1054년에서 종교개혁까지 1517년까지를 4대 교회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이 있는 1517년부터 1900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복음주의 교회로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일곱 번째 라오디기아 교회는 1900년부터 이제 근대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근대에 신신하게 들어와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로 봐서 1900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라오디기아 교회로 이제 보는 이런 해석이
세대주의적 해석이다. 우리 공부했죠? 다시 이렇게 복습하니까 좋죠? 예. 우리는 무슨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비세대주의적 방법이에요. 이 비세대주의적 방법은 뭐였어요? 어느 세대나 세대를 자르는 게 아니고 어느 세대나 또는 어느 나라나 이런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항상 존재해 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이런 일곱 가지의 스타일의 교회들이 항상 존재해 오고 있다고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저는 이 해석 방법을 선호한다고 말했죠. 네, 그런데요, 제가 요새 와서 이제 또 고민이 생긴 게 융합적 세 번째는 해석 방법을 제가 따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대주의적 해석과 비세대주의적 해석을 융합을 해가지고 보는 사고방식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대주의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비세대주의적 사람들 보면 또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성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 한쪽만 보게끔 하셨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다투요. 이것 때문에.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너희들 내 다 나 사랑한다. 너희들이 지금 한쪽 눈만 떠서니까 이렇게만 보이잖아. 두 눈 다 떠봐라. 그러면 니네들 두 그 합하면 기가 막힌 이제 종합 작품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딱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이 두 개를 잘 융합하는 융합적 방법을. 우리 아미 식구들도 눈을 그렇게 융합적 방법으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딱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아하, 세대주의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요? 두아디라가 어떻게 됐어요? 교황이 임명되고는 그 다음에 동서교회가 분리된 1054년 이 기간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주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한 시기에 이런 시각으로도 이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 공부할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걸 공부할 거예요 오늘이요. 이렇게도 이제 보면서 또 뭐예요? 어느 시대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두아디라 교회 스타일이 존재한다라고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비세대주의적 개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두 개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세대주의적으로 보면은 그 부패된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당시의 그 부패된 세대주의적 그 기간 동안에 부패된 모습이 지금 이 세대에 그대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봐요. 일곱 교회는 있지만 우리가 일곱 도시들이 있어요. 일곱 도시라는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곱 도시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쭉 해서 지금 나오는 일곱 도시들이요. 그런데 일곱 도시들을 딱 보면요, 일곱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도시 안에 바벨론 신전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또 있었어요. 그 도시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꼭 그 안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교 성전이 시나가가 꼭 있었어요. 이 일곱 도시 안에. 그러니까요, 이 도시를 지배하는 세력이 뭘까요? 영적 세력이 바벨론 종교와
숭배사상 종교와 유대교의 이 세력, 다시 말하면 비성서적인 사탄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에. 다시 말하면요, 성서에서 그래서 지금 일곱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다가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계시록 2장 9절에 또는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2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사탄의 깊은 것들, 이런 말을 써놨어요. 2장 24절에 빌라델비아에는 뭐라 하냐, 사탄의 회당들 그랬어요. 3장 9절에 일곱 도시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일곱 도시라는 건 이 교회 시대의 지배 세력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 안에 있는 지배 세력들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탄을 이 세상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들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그런데 그 안에 일곱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 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그 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문학의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요, 요 일곱 교회를 딱 보실 때는 이것이 소수 그룹이요, 다수 그룹이요. 예?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안에 있는 메이저 큰 지배 세력이 뭐예요? 아까 세 종교 그룹들이죠?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이 있네, 가정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의미는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소그룹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질적 그룹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비주류 그룹들이, 이 소외된 그룹들이, 또는 핍박과 미움받는 그룹들이, 나그네 그룹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 요 크리스천들이 불리움 받아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요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요 소수가 모여있는 요 교회를 이제 크게 셋으로 구분한 거예요. 아까 봤지만 칭찬과 꾸중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런 교회인데, 요 조그만 안에 크리스천들이 모임인데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아까 했죠? 꾸중만 받는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요 조그만 소수 그룹들인데 칭찬 없이 사대나 라오디게아, 또는 꾸중이 전혀 없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스토리가 예정적 스토리인가, 또는 알미니안적,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적 스토리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이 됐어요? 예? 예정적 큰 틀 안에서 조그만 바퀴들이 돌아가는, 작은 바퀴들이 돌아가는 자유의지적, 알미니안적 스토리다. 그러니까 예정적 큰 바퀴 안에서 조그만 바퀴들이 그 안에서 서로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조그만 바퀴들이 서로가 사이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 이 조그만 바퀴들이, 저는 예정이라는 큰 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바퀴들이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이 역사들도 지금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 이 역동적 관계성이라고 그럴까요?
요 큰 바퀴와 그 속에 깔려있는 조그만 바퀴들이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서론적인 측면을 먼저 보시고는,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봅시다. 이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제가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가요, 언제 두아디라라는 이름이 나왔냐면요, 주전 290년에 이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요, 그 문헌에는 그랬어요. 셀루커스 1세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311년에서 280년까지 주전 분인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0이거든요 주전. 이때 셀루커스 1세가 자신의 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딸 이름을 가지고서 이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디아테리아라,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요 마을이, 요 도시가 디아테리아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헌, 저 문헌을 쭉 보니까 딱 한 문헌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전에 있었던 이름이 뭐였냐면 세미라미스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요. 세미라미스 알죠? 바벨론 종교의 여신이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여자와 관계되는 도시예요. 예. 이 바벨론 종교와 연계된 도시.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보지만 이게 영적 음녀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할 거 이세벨이라고, 이세벨의 영이 있었던 도시. 근데 이 도시가 일곱 교회 중에서 그 문헌에 보니까요, 가장 조그마한 도시래요. 이 도시가 일곱 교회 중에서는. 그리고는 이 도시도 직물 공장이 있었어요. 염색 공장도 있고 그 사업이 번성했는데,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 유명한 빌립보에 가서 장사했던 여기 두아디라 출신인 누구의 루디아 여자, 이분도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기 다 여자하고 관계 있어요. 예. 그리고는 일곱 교회를 쭉 이렇게 보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절수가 많아요. 가장 긴 편지 12절이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절수가 많아요. 12절이. 참고로 에베소는 7절밖에 없어요. 에베소는. 서머나는 4절밖에 없어요. 버가모는 6절이. 사대는 6절이. 빌라델비아는 7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9절이. 그런데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몇 절이라고요? 12절이에요. 가장 길어요. 성서는 보면요, 하나하나가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는 이 특징을 설명해 드리려고요. 열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열 가지 특징을 제가 쭉 하나하나 이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특징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또는 빛나는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기독론에서 공부했죠, 휴이오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휴이오스란 우리 아들을 대문자로 썼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Son of God 그런 거예요. God, God은 어떤 의미예요? Elohim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God 하는 거예요. Elohim. 삼위 하나님과 휴여절하는 것은 동위, 동격, 동질, 동양.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같은 레벨에,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령님과 성자님은 동양, 동급, 동위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면서 위가 세 분, 삼위이지만 같은 파워를 가지고 같은 포지션을 가지신,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런 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기 I am the S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부분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약간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교회 시대에 상당히 많을 것을 다 예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을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령님과 같은 수준의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이 교회가 이 문제가 있구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은 불꽃 같고,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인들아, 이 말이에요. 빛나는 놋 같은 발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심판,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발로 그냥 꽉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칭찬과 꾸중을 함께 받은 교회. 이 교회가 칭찬과 꾸중을, 그러면요 무슨 칭찬을 받으셨나? 이 교회가 2장 19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던 아노니.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많도다라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이거 해석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나중 행위는 뭐고 처음 행위는 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교회가 시작할 때는 아주 소박하게 시작을 했어요. 적은 교인 가지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로, 숫자가 많아진 교회로, 소위 성공한 교회로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근데 이 교회를 딱 보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하고 딱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뭐가 문제 있었어요? 이 교회는 처음 시작이 괜찮았어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교단이 있고 교리가 있고 신학적 자랑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첫 행위는 굉장히 컸는데 가면서 뭐가 있었냐? 첫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적어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와 이 교회는 반대적인 의미를 가진 교회예요. 그런 부분에서 칭찬한 거예요. 교회 성장을 했다. 나중 행위가 더 커졌다. 칭찬했는데
세 번째 특징은요, 꾸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장한 교회를 놓고 이제 20절과 21절에 2장 꾸중을 해요. 꾸중이 뭐냐면요, 20절에 그랬어요.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자칭이란 말을 썼어요.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녀가 내 종들을, 내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종들이 있는데 내 종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티칭을 잘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유혹을 하여 행음하게 하고, 영적 행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 2000년 동안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그런데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녀가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녀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여자 지도자예요. 21절에 내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녀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예언적인 말씀에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정이란 큰 틀 안에서 작은 바꾸들 중에, 지금 이 여자도 작은 바꾸 중에 하나예요. 이 여자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이 디자인된 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이런 교회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조금 고민스럽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봐야 더.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녀를 침상으로 던질 거라는 거예요. 22절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침상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욱 음행을 하도록 예수님이 이끌 것이라는 거예요. 침상으로 던진다는 건요, 그러니까 더 못된 음행을 하도록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이분의 자유의지로 이게 지금 그 침상에 가서 지금 더 못된 짓 해요? 지금 누가 이 그 더 못된 짓 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여자가 음행을 더하도록 침상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컨트롤하는 뭐가 있어요? 예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들 조용해?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다들 똑똑한 분들인데. 네? 그 신기한 거예요. 여섯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녀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소위 크리스천들이 그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늠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것인데, 22절에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분들을 대환란에 던질 것이며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구원이 상실될 것을, 크리스천인데도 이 여자의 가르침에 속임을 받아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사망으로 던짐을 받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아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이 아니요? 예.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특징을 보면요, 교회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세벨의 영의 속임을 받아가지고 이 사탄의 깊은 것들의 속임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24절에 그랬어요,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이제 특징이에요. 23절에 보면요, 이분들이 한번 이세벨의 그 속임을 받은 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23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속임을 받는 자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 여덟 번째 특징이요, 24절이에요. 24절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그 영향 속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한국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란 말 써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호소스라고 그랬어요. 호소스란 말은 뭐냐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다. 예. 얼마 정도 그런 말이에요. 소스라는 말이에요. 호소스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여기서는 많다라고 써놨어요. 네, 반대로. 그런데 나머지 그 성경들은요, 우리 NIV들도 똑같이 남은 조그마한 사람들, 또는 스코필드 바이블을 제가 또 한번 들여다보니 거기도 나머지의 좀 저 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요 한국 킹 제임스는 요것을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냐면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많다고 해놨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호소스라고, 호소스. 자, 왜냐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교회는 지금 숫자, 교인이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인데, 아까 그랬죠? 교인이 많다고요? 나중에 더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된 교회예요. 그래서 성장한 교회예요. 성장한 교회인데, 이 안에 대부분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거기다 지금 24절에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다른 짐도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 사탄의 깊은 것들을 그분들에게는 어깨에다 올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소수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에게는 이세벨의 영향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딱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적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할래도 이건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지금 보세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요, 과거 2000년 동안에 항상 있어 왔어요. 오늘날은 더 심해요. WCC 안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이요,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요,
이세벨의 이 영에 속해가지고 WCC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던데. 그래가지고요. 교회들은 커요. 근데 그 안에 지도자들은 다 이 제제벨 스피릿이라고 그래. 이세벨의 스피릿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소수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그렇죠? 은혜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홉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25절에 은혜로서 보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요, 내가 올 때까지라니까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 내가 올 때까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과거에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 데려가시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죽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내가 올 때까지고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내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때의 내가 올 때까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니까요, 내가 올 때까지 이 굳게 잡고 있어라, 굳게 잡고 있어라.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예정이 된 사람들인데도 그 안에 뭐를 지금 이야기해요?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굳게 잡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순수 복음은 지금 여기서 지금 뭘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이거예요. 기독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론하고요.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굳게 잡고 있어라. 열 번째 특징은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지키는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서요, 이 약속을 딱 보면요,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지금 이 약속 잘 들으세요. 26절이에요. 성서를 보세요. 직접 성서 보세요. 이제는 내가 불러주는 것만 하지 말고 자기 성서를 보세요. 뭐냐, 민족들을,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또는 27절에 철장으로, 쇠막대기란 소리예요. 쇠막대기로 그들을,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여기서 지금 말하면 그들을 또는 민족들, 이분들이 누군가.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요, 권세를 가졌는데 쇠막대기를 돌고서 그들을 산산조각 내는 파워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건 대단한 저 약속인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를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했어요. 혼인잔치를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혼인잔치를 마치시고는 이분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계시록 지상 재림이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면서요, 19장 11절에서 16절은 지상 재림 장면이에요.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그랬어요. 예. 이 새벽불은 예수님이거든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이 새벽불을 줄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으로 그들을 가지고 질그릇까지 부수는 이런 약속을 내가 주고 너희들에게 새벽불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끝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 그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 예수님께서 이분들 지금 이 소수의 사람들 중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잘 견디면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공중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오는 그 팀들이라는 거예요. 예, 내려오는 팀들이에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내려오는 지상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팀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내려온 팀들은 어떻게 돼요? 내려온 팀들은 천년왕국 때 왕같이 되죠? 그 다음에 저 세상에서도 왕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소수가 은혜로 그 안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주시겠다고 꼭 붙잡고 있으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칭 여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누구인가요? 이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본론적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세벨은 누군가?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세벨은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실제로 1세기 때 미편지를 쓰실 때 존재했던 세력 있는, 영향 있는 여선지자였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두 번째 학설은요, 구약에서 이미 존재했던, 다시 말하면요,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아합 왕이라고 했어요. 아합 8대 왕이에요. 요분이 연대가, 재임 기간이 주전 874년에서 853년까지의 재임했던 아합 왕이, 요 아합 왕이 아내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인데 이 여자는 그 옆에 있는 시돈, 지금의 레바논이, 시돈 왕 엣 바알, 이름이 바알에다가 엣을 붙였어요. 영어로는 ETH, ETH, 바알 그랬어요. 그 왕 이름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시돈 왕이에요. 이 시돈 왕, 그 바알 믿는 시돈 왕 엣 바알의 딸이에요. 이 이세벨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지금 이세벨이 누구란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내용에서 이세벨은 그러는 누구냐? 당시에 실존했던 잔가, 그 여잔가, 안 그러면 구약 때에 나타났던 그 이세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할 때, 내가 볼 때는 융합적으로 두 개 다라고 보면서 한번 봅시다. 그런 여자가 실제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그 여자를 가지고서는 구약 때의 이세벨의 모습을 적용시켜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벨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 이 여자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8대 왕이.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된 것 때문에 아합 왕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요.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중에 셀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이 여자 때문에 이 왕이 바알 성전을 하나 지었고요. 사마리아라는 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성전까지 다 지은 이 여자 때문에. 바알은 누구의 세미라미스예요? 아세라가 세미라미스예요. 바알은 바알이죠. 누구의 니므롯이. 이런 성전을 지었다고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분이 지금 8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1대 왕부터 시작해서요, 쭉 7대까지도 영적 타락이 있어 왔어요.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 왔지만, 이 8대 와서 이 여자 때문에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여자가 또 어떤 여자냐면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여자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여자가 이런 짓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렇죠? 근데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을, 엘리야와 비슷한 선지자들을, 이름 기록이 안 된 많은 선지자들을 복수로 돼 있어요. 죽였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쪽으로 가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이 세력들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요 여자 하나의 가르침 때문에. 예. 또 세 번째는요, 이 여자가 얼마나 세력이 세냐면은, 이 여자의 수하에서 이 여자가 제공하는 밥상에서 밥을 먹는 이방 선지자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여자 밑에서 일하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이 여자 밑에 있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팀들하고 나중에 이제 누구하고 엘리야하고 다투는 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여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이 다원주의와 이런 것을 선호하는 교회의 목사들, 부목사들, 장로들, 권사들이 왕창 많은데 그 안에서 세력을 부리는, 이 사람들이 세력을 부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 엘리야나 주님의 선지자들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갈멜산 사건 이후에.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에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숫자 게임에서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호렙산으로 피신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어떤 여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영적 타락을, 성적 타락을 교인들이 용납하도록,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납이라는 단어, 또는 허용하도록. 영어로는 tolerance라고 그래요. 왜? 이야기 이대로 저 사람 이야기가 우리 상식에 맞고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르침을 교회가 용납한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도 보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을 주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럼 다시 말하면요, 타협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또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가르침과 편의주의.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또는 절충하는 게 절충주의라고 그럴까요? 이 인본주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요 우리가 쓰는 인권주의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만이 아니고 비기독교 크리스천들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교회가 먼저 나왔죠. 동성애 사랑하자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이런 저 이세벨 스피릿에서 나온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도 다 여기에 스피릿이에요. 이세벨의 스피릿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주의가 있냐면 이게 소위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절대 사상을 없애버리고 상대적 사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절대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와 타협을 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야. 그런데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진리고 이렇게 보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타 종교도 그런 예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쓰는 절대사상, 영어로는 절대사상을 뭐라고 그래? Absolutism 그래요. Absolutism. 이 상대사상을 뭐라고 그래? 영어로는 relativism, relativism.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만연돼 있어요. 자, 이세벨의 그 용납주의 사상 때문에 아합 왕도 아주 그냥 형편없는 왕이 되어버리고, 그 아합 때문에, 아합이 8대라고 그랬잖아요. 9대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세벨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아하시아의 이 왕도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10대 왕도 똑같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요람이라고 해요. 이 양반도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10대도요. 11대 왕이 예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이 이세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괜찮은 왕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예? 100% 괜찮지 않지만 50%, 50% 우리 그런 이야기 했죠? 왜냐면 이세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세벨을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세벨이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그 시체가 개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에 그치? 예후가 끝난 다음에 12대부터 또 망나니 노릇해가지고 20대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샬만 에세르라는 왕한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스피릿이 강했어요? 요 이세벨의 스피릿이. 이 이세벨의 스피릿을 성서에서는 또 요한에게 말하기를 적 그리스도의 스피릿이다 그런 거예요. 안티 그리스도스, 적 그리스도의 스피릿이다. 우리 안티란 말 다 배웠죠? 안티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처음엔 뭐예요? Against 또는 대항하는, 그러면 against. 두 번째는 뭐예요? Opposition, 반대 자리에 있는.
세 번째는 뭐예요? 대신하는, in place of, substitute, 이런 대신하는. 네 번째는 거짓, false, 거짓 선지자. 이런 의미가 헬라말로 안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스피릿이 말이죠. 교회 시대에는 1세기부터 존재해 왔었어요. 1세기부터. 거기서 이제 발전된 거예요. 첫째 이제 보면 그 우리 다 공부했지만요. 1세기 때는 에비오니즘이에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시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1세기와 2세기 때는 영지주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세 번째는 양태론임. 이제 삼위일체를 일위일체로 보는 네 번째는 3-4세기 때 양태론은 2-3세기 때 아리아니즘이죠.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모든 쪼가리 복음들이 다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451년에 칼케톤 회의가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정돈시킨 거예요. 칼케톤 회의 때 뭐 했어요? 삼위일체,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리고는 성령론도 다 확인하고 확립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다. 또 100% 사람이시다. 이런 걸 다 확인한 것이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 이거 우리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세벨의 스피릿이 들어간 게 칼케톤 공의회에서 뭐예요? 마리아 학설이에요. 성인 숭배주의. 그래가지고는 칼케톤 회의 451년부터 종교회의가 있는 종교개혁이 있는 1517년 약한 천년 동안 이 마리아 숭배사상, 성인 숭배사상, 연옥사상 이런 것들이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있은 후부터 서서히 또 이 이세벨 사상들이 개신교 안에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진보 사상이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종교다원주의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보면은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두 짐승은 우리 살고 있는 이때 지금 이미 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 이제 그때가 되면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적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와 이 정치적, 문화적 이 적그리스도가 합해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을 요한이 큰 음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 사상이 발전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 재림 직전에 이것이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을 미리 다 예언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 보듯이 이런 음녀들이 날치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음녀가 WCC 지금 WEA도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WEA까지도 그런 이런 음녀 사상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터인데 이런 것을 왜 디자인하셨냐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이 세상의 학생으로 던져놓은 그 곳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탄산가스를 이 이세벨 사상을 잔뜩 집어넣어 줘야지만 진짜
공기의 중요성을, 산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탄산가스가 많아져서 이 이스벨, 이 제제벨 스피릿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두아들의 교회를 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할 때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싸움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싸움하는 것은 이 선교를 다니면서 많이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싸움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싸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은 영적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놈들이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 팀들이에요. 이 팀들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단다, 교감이.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다 끝나면은 이 학교가 폐교할 때 이 교감 팀들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전부 불못으로 들어간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해져야 돼요? 안 악해져야 돼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이스벨 그 가르침에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 문화, 경제 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그 큰 그림 속에서 돼야 되는데 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안에 조그만 바퀴들이 또 있어요. 그 바퀴들은 뭐냐면 요놈이 돌아가는 것을 옆에서 대항하는 대항마 바퀴들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게 빨리 가는 걸 천천히 돌리고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지만 내가 했다고 해서 이 세상은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이 역사 바퀴가 돌아가는 걸 가지고 이 제스벨 스피릿이 지배하는 걸 안타까워서 좀 요놈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좀 돌아가지 않도록 좀 하려는 그 세력들 있잖아요. 그거 요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안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를 이뻐하는 거예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섭렵했습니다. 바랍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큰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날로날로 더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남달리 큰 바퀴 안에서 조그마한 바퀴들이 돌아가는 걸 보며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적으로 만지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